왜 이렇게 댓글을 봐요? 제 영상인데. 여기도 가짜어리요, 저기도 가짜어리요. 요즘 반응이 너무 좋아. 그냥 민심의 위에 있는 것 같아. 그 출발이 뭔지 알아요? 뭔데? 스윗제어를 시작해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. 제가 그 자리는. 스윗제어를 당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. 내가 재현님의 한남 날아가고 있던 이미지. 미안한데 내가 그거조차 그러면서... 내 빌드업이었어. 아니 지금 게임을 킨 거예요? 뭐가? 아니 지금 없는 시간이에요. 너무 막 나가신다. 근데 잘 나가신다고. 왜 게임을 해요? 아니 진짜 왜 게임을 하는 거예요? 너 국밥 안 팔고 싶어? 와 갑질 너무 하세요, 심해. 저희 이번에도 많이 좀 뭐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? 커버스?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한다고 다 할 순 없고. 아니 근데 이제 제 커트라인을 넣어야 되잖아요. 일단 그게 쉽지 않죠. 아 오디션이 있나요? 대한민국 1%? 그래도 그만해. 그니까 내가 맛을 잘 모른다고 할게.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많이 알겠죠. 아니 근데 먹어봐야 돼. 이제 처음 그렇게 잘 판 건데 너무 그거 가지고. 사람들은 재현님의 이런 거만한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사람이... 예의 바르고 언제나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옆집 형 같은 느낌의 모먼트를 원하지. 지금 국밥 팔았다고 벌써 양복 입고 다니시네. 그러니까 안 돼. 나 저거 찍을 때 팬티만 입고 하세요. 그게 초심이야? 진짜 그게 초심이야? 아, 그게 초심이야? 그래도 진짜 재현님 초심은 검정색 튀기네. 아직 안 벗었어. 되게 논리적이고 진지하잖아요. 결국에 말이 뜻이 뭐냐면 팬티만 입고 먹방을 찍으래요. 아니 봐봐요. 진짜 저런 음식들 사람들 집에 와서 다 이제 지쳐서 내가 가장 편한 상태로 갈아입고 이제 아 이제 그게 맞긴 해. 거지. 아니 맞긴 해. 힘들게 솔직히. 일하고 와갖고 아니, 다 딱 깔끔하게 해. 씻고 딱 팬티만 입고 앉아서 그치. 국밥 딱 이렇게 먹는 딱 때리는 아이씨. 그런 게 아 저도 같이 먹어볼게요. 그러면 음식을 지금 음식을 본 모습으로 먹어. 촉수 꺼내서 먹어. 소주 안 드릴게요. 그런 거 아니 뭐. 근데 이제 그 괜찮겠어? 뭐가요? 허들이 굉장히 아니 근데 아니, 우리 괜찮아. 우리는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돼요 사실. 보자고 어디? 준비됐나? 됐네. 엄청 많이 들어왔네. 뭐가 엄청 많다. 아, 마라도 있어? 마라 냄새가 나. 쌀국수 먹어. 저희가 공정한 그걸 위해서 브랜드는 준비할게요. 아니 근데 안 먹어봐도 달라. 아 뭔 소리야? 누가 맛평가 이렇게 해요? 근데 음식은 세 번 먹는 거 알아?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. 아 그런 거 내가 말해야지. 아 재현님 예. 아, 그런 거만한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바로 입으로 가지 누가 지금. 네가 뭔데 날 자꾸 가르쳐. 아니 가르침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. 너무 지금 거만해져 있으니까 이것 좀 벗으세요. 이것부터 빨리 팬티만 입으라고요. 혹시 쿠션 좀 줄 수 있어? 나 좀 가려야 돼. 어 적심 잃었다. 아니 왜 부끄러. 벌써 이게 문제예요, 재현 님. 그런 게 아니라 식사 즐기실 텐데 이제 비위가 상하신 거 자. 아 근데 이 감성이 아닌데. 이거 먼저 하세요.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약간 팬티만 입고 딱 이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런 사람. 아 동기까지 내가 앉아. 그 사람들의 그거에 몰입해서 먹어. 이렇게 좋아해. 뭐야 메뉴가 뭐야? 이거는 그 수제비. 저희는 안 먹어봤어요 사실. 눈으로 본다는 게 진짜 있는 말인 게 벌써 이 죽어 있어. 아니 먹고 얘기해요? 그러니까. 어때요? 나는 뭐 사실 브랜드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뱅가라지 대답할 수 있잖아. 네. 딱 밀키트 수준. 간이 아예 안 배있는데 우리 떡에. 아 진짜? 먹어봐. 먹어봐.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. 그러네. 밀가루 맛이 나네 그냥. 이거 뭐예요? 아 이건 쌀국수예요. 쌀국수. 아 어쩐지 국수는 살짝 안 하더라. 아 그래서 이것도 안 돼? 아 뭔가 살짝 다 이렇게 좀 맹맹하네? 일단 면발의 식감이 네. 뿌른 거 감안해도요? 살짝 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끓인 좀 오래 내가 봤을 때 뿌른 거의 문제는 아니야. 향이 네. 되게 인공적이에요. 나 이거 괜찮은데? 괜찮다고? 나 이거 맛있는데? 그러니까 아. 맛있다 맛없다의 포인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먹으려고 우리 거에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돼요?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똑같은 맛이다. 아 근데 이게 떡볶이 내가 아까 장난으로 말했지만 눈으로만 봐도 벌써 맛이 없어. 근데 이거 제가 살짝 먹었는데 별로긴 해요. 딱 그 편의점에 컵라면 그 떡볶이 알아요? 물 부어 먹는데 딱 그 맛이. 굳이 이걸 우리가 팔 이유가 없잖아. 있네.
맞아, 그것 좀 줘봐. 야, 이게 아. 약간 깔이 좋네, 근데 이거는. 이건 칼국수인데. 두 개도 있다. 아, 근데 이거 살짝 아쉬운데? 너무 싱거워. 맞아, 살짝 싱거운데? 퀄리티는 되게 좋아. 그 편의점 퀄리티는 아니야. 근데 이거 국물은 진짜 봐. 어, 근데 이거 괜찮다. 괜찮아, 이거는? 이거 2차, 2차로 올려. 2차? 야, 쇼미더머니처럼. 슈퍼패스 이런 거요? 아니 2차 합동 먹거리? 아 왜냐면 이제 초면이니까 오늘은 이제 얘랑 잘 가. 아 쌀국수 진짜 별로예요? 말 진짜 아니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한국 더 준비됐어요? 한 그릇 더 준비됐어요? 한 곡만 더 들어봐도 될까요? 2차에서 볼게요. 2차에서 볼게요. 뭐야 쟤? 서민의 마음. 아, 나 박스라이팅 당했어. 박스라이팅 해가지고 나 이거 못 뽑고 팬티 입고 바닥에서 먹었다. 아니야, 지저분해. 못 먹겠어. 맛있다. 난 조개가 맛있어. 아. 아니 진짜 조개가 맛있어서. 세준 근데 원래 조개 좋아해요. 아. 아. 기둥 다른 것도 한번 놓아, 뭐, 드셔보실래요? 앉아. 이것도 저희 컴스 들어온 거 진짜. 맛이 없어. 저거 쌀국수. 전 이거 괜찮은데. 야 근데 눈으로 봐도 벌써 맛없지 않냐? 안 풀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데? 그쵸. 저 이거 안 풀었으면 괜찮았을 거라니까요. 아 그거 그럼 저기 기똥찬 하루 해서 파세요. 와 아니, 진짜 아니 맛있는지 받는지 물어봤잖아. 왜 이러냐고요. 말로는 안 받아요 여기는. 자 소식 끝이요. 나 뭐 안 먹어? 2차에서 뵐게요. 맛있다. 아 그래도 오늘도 저기 밀키트 먹어봐야 된다면서요. 네네. 제품 또 여러 개 들어왔다고 들었어. 아니 밥 정하는데 하루가 다 하겠어. 일이나 하라고. 어 나랑 오늘 밀키트 먹어볼 사람. 너 밀키트 가려? 외계인 시리얼이다 왜? 외계 시리얼 먹어 너. 아 오늘 엄청 많아. 이제선 밥 먹지 마. 밀키트 먹게. 밀키트에 더짝도 포함돼 있어. 안 먹는다 너님 먹는데. 더짱터가 이번에 또 공장이 바뀌었대요. 저번에 이제 배송 실패로 인해 대량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옮겼대요. 아. 아직까지 배송 안 됐다는 거 맞지? 네. 이제는 마음이 한시름 놓이네요. 스미마사인! 재치기 한 거예요? 아, 스마님 나오셨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희 밀키트 먹으려고 당신 기다렸는데. 아 밀키트 먹어야죠. 해동 빨리 하자. 해동 공부하자. 제발요 밀키트 먹으려고 하자. 이거 이제 구워야 되는 거 아니요? 양념을 넣지 말고 갈비만 넣어서 구우래요. 탄대요. 뭐야 이거는 국물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니야? 탄대요. 딱 봐도 같이 하는 건데? 아 개봉 후 고기와 양념을 적당히 버려주세요. 버무려주세요. 그러니까 개봉 후. 아. 그러면 여기서 이건 제가 버무려요? 아니 그건 버무릴 필요 없어. 잠깐만 내가 버무릴게. 버무리. 아 어, 버무린다. 버무렸다. 아 망했다. 잘못 버무렸어. 꼴뚜기 붙이면 되는데.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과연 이거는 두 번째 국밥이걸랑요? 오. 아, 근데 맛있을 어? 것 같은데? 아 이거 순댓국이네. 돼지국밥이 아니고. 아 근데 이거 촬영했지? 맛있어요? 응 맛있지? 맛있어? 뭔가 순대가 좀 먹어봐. 그거 맛있어. 순대가 진짜 맛있다니까? 응 국밥 맛이 아니라 삼계탕 맛이야. 어 맞아. 약간 삼계탕 맛 나. 잠깐만 이거 아직 덜 익었어. 방금 녹아가지고 그래도 국밥에서 맛있어. 아직 찰 수도 있어. 그냥 전 세계 국밥 로드 컨텐츠 날 것 같아. 무난해. 이거 고기 되게 달달하다. 네. 근데 좀 흔해.
막 특별한 맛은 아니긴 하네. 싸면 먹을 듯. 그냥 약간 명절 때 그냥 할머니가 해준 느낌. 이런 제이님이 반짝 그런 느낌. 나와서 그러면 예전에 여기 까봐. 네. 맛있는 냄새. 먹어보자. 맛있다. 그냥 그래. 그냥 평범해. 아니 안주랑 어울리는 술을 진짜 무난무난한 맛이긴 하다. 자 이렇게 저는 오늘도 밀키트를 먹어봤고요.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. 약간 재밌어요. 근데 이게 일하면서 맛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이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제가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라고 저희 친구들 가족들이 드시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맛을 볼 테니까 안심하고 한번 좀 조용히 좀 해. 진지한 얘기 하잖아. 그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짱터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또 해달라는 사람이 진짜 많아. 그리고 재구매를 많이 할 것 같아. 더 짱터 같은 경우에는 맞아. 우리 회사 사람들 4명 중에 3명이 다시 산대. 이번에 한번 사보려고. 그래서 같이 하자.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더 짱터도 다시 팔 계획이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불러가지고요 촬영을 더 하기 싫어요. 그래서 카메라를 꺼야겠어요. 진짜 돼지야. 안녕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